자, 약발방 한번 가봅시다. 그 양쪽의 부모가 다둘다그 맞벌이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불을 갖고 있는 부모를 만난 애들은 안녕하세요. 네. 그 극명한 차이를 벌어질 거 아니에요. 벌레. 스커님 뭐 저스티스 같네요. 예, 그래서 극명한 차이를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그안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왜 내가 정하지도 못한 것들을 내가 부모를 정할 수도 없었는데 왜 네.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아, 나말 언제 그만해요. 너무 너무 길어요, 말이. 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아니 네. 뭐뭐 뭐 아니 근데 부모 방장님, 네. 부모빨로 성공이 나쁘다고 누가 그랬어요? 누가 부모가 그렇게 잘 나가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네. 분이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 누구 부모가 그러니까 지금 잘났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세상에. 한가위님 부모님이 잘 나가요? 아, 그냥 저요? 이미 나가세요. 아, 왜 그러세요? 저한테. 욕한 적 없는데 왜 욕이라고 하세요? 아, 욕은 아니고 예, 미안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 네, 정신 정신 차리게. 차리시라고요. 아, 이게 소리 지르지 예,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저기 어깨들 올리지 마시고 예. 얘기 좀 하시죠. 아, 예. 뭐, 아니, 근데 방장님, 네. 부모빨로 성공이 나쁜 게 아니죠. 아니, 마찬가지로 부모빨이라는 게 타고나는 거잖아요? 아니, 그쵸. 누가 이렇게 AV 배우 마냥 숨을 헐떡거리죠? 부모빨은 아이 사실 스승님 좀 네. 목소리 톤좀 낮춰서 이렇게 신나셨어요. 별풍선 받으신 싫어요. 거안 아시나요? 신났어요. 이 뚱땡이년아. 아 욕하네. 아 죄송합니다. 비하발언 하지 말죠. 왜아 예. 저렇게 저 사람 저 목소리 아 톤이 죄송합니다. 높아요? 이번에는 제가 흥분한 거 사과드릴게요. 너무 좀만 가라앉히시고. 아니 인철 왜 라울링. 저렇게 신이 났어? 아니 아 인철 라울링. 안녕하세요. 인철 라울링. 아니 목소리 톤을 조금만 아니 근데 낮춰주세요. 아니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아니 다른 근데 제 분들이 대화하시기 좀아 이게 마 불편하시잖아요. 이게 알겠는데 아 이해하는데. 소리 끌게요. 듣기 싫어. 아. 말이 안 통하면 나 사람 아, 꺼버리는 좀, 게 맞아. 소리도,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아니 마세요. 소리를 지르면서 아, 저렇게 싸우지들 아니 마시고요. 무섭잖아요. 왜 다들 관장님, 다 자리에 앉으세요. 네. 아니 소리 다시 네네. 킬게요. 관리 좀 해주세요. 아, 네, 인천 라울링. 알겠습니다. 말하고 계신 분, 일단 제가 발언권을 드리죠, 그럼. 예, 인천 라울링. 아, 나저 사람 좀 회동님. 왜 저래. 아니, 저가 대화를 하려고 아니 그래요. 방장님 저 사람 저 괴롭혀요. 아. 아, 저 사람 내려줘요. 아니, 왜 자꾸 마음의 문을 닫으세요? 싸우지들 아, 마세요, 일단. 님이랑 대화하기 싫다고요. 아니, 일단 주제가 저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네, 합시다. 일단 두 예, 분이 맞아요, 화해를 맞아요. 하셔야 아, 제가 알겠습니다. 저분이랑 안 엮일게요. 예. 아, 네네, 그러면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 부모님이나 뭐 혹은 네. 그 지금 성공하신 분이나 아니 자기 능력에 비해 그게 조금 올라와 있는 분 있나요? 자기 아니, 그 체중. 방장님. 네네. 그럼 저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가가 네. 아니고 제가 해요, 니마. 아니, 부모빨이라는 게 네. 타고 나는 거잖아요? 그쵸, 운이죠. 그죠? 운이죠. 그러니까 뭐 노력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마찬가지로 잘생기고 이쁜 사람도 똑같이 타고 나는 거잖아요. 저기 논점 흐리지 그죠? 마시고요. 네. 부모를 잘 아, 그래. 만난다라는 니 눈알이 거는 흘려져 있고요. 죄송한데. 아, 왜 아, 자꾸 저래. 그, 정말 아니 방장님 스승님 공격적이신데. 너무 공격적이세요. 좀 아, 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내려주세요. 네, 너무 이거는 공격적이시다. 다수의 의견 때문에 어쩔 수가 자기 없고. 화에 휩쓸려서 나갔다. 아이고, 정말 전형적인 도태 한남이 따로 없네요. 안쓰럽긴 하네요. 하나 더 추가하시죠. 도태 소추 한남인 걸로 하십시오. 예. 아, 인천 라울리도 네네,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를 잘 만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천운이거든요. 예. 운이 따라야 되는 건데, 뭐 사실 저는 부모한테 뭐 이렇게 크게 도움은 받진 못했습니다만, 네네. 저는 사실 세상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어허. 아, 그럼 근데 뭐 그냥. 여러분들도 가끔씩 그런 생각 할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소환된 거잖아요. 강제 소환. 아, 엄마 아빠 욕심 그렇죠. 탄생한 거죠. 소환이 아니라. 탄생이라고 표현한 거랑 뭐 소환이라고 강제 소환이라고 표현하는 거랑은 좀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전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아. 왜였냐면 저는 굉장히 불우한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 혹시? 저 되게 힘들게 살았었어요. 근데 어쨌건 예. 지금 뭐 나름대로 자수성가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만요. 예. 이 부모한테 물림받는 것이 이게 이제 부를 물림받는 건 진짜 엄청 부럽거든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약간 인천 나을님 혹시 얘기를 한번 그 팩트로 말을 하자면 불우한 어린 시절 본인이 보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모의 영향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배알이 꼴린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들이 부럽죠. 부럽고 네.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능력은 운이, 운이 좋은 거잖아요.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은 능력이라기보다는 운이 네. 좋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부모 믿고 네. 너무 설치는 거는 좀 꼴보기도 싫기도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뭐 잘나거나 어쨌거나 그 뒷받침이 있는 사람은 보면 그러니까 뭐를 하더라도 좀 겁이 없긴 해요. 사실 왜냐면 실패라더라도 돌아갈 곳이 있고 보살펴줄 네.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리스크를 또 부담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물론 제가 부모님 정말 아 씨가 어떤 년이야. 아. 갑자기 욕을 하세요. 말씀 하세요. 네. 대구미라는 분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신경 쓰지 마시고 하세요. 황가희님 예. 일단은 네. 그 가난은 죄가 아니죠. 부모발로 성공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난은 저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그 가난한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막 시기 질투하는 게 좀 있으니까 그래서 성공이 나쁜 건가요? 부모발로 성공한 게? 그 나쁜 아니, 거는 아니죠. 아니요. 네. 그 나쁜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 네가 너 능력으로 된 게 뭐야? 부모 없으면 뭔데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 열등감이죠 네. 이거는 그 열등감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의 대화는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의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쉽게 돈 벌면 배 아파하잖아. 그런 사람들 유튜브가 왜 쉽게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게 열등감인 논, 거예요. 논점이 흐려지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어떤 예전에 자료를 봤어요. 근데 이제 네. 부모님이 판검사, 의사, 약간 사자 직업으로 끝나는 그런 부모님의 직업을 가진 초등학생들이 네. 그 이제 학교에서 학업에서 이제 발표하는 그런 현장 같은 거를 찍은 걸 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굉장히 자신감도 있고 또 자신의 네.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성격도 밝고 표정도 밝아요. 근데 이제 좀 못난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좀 흙수저라 그래야 되나요? 예 네. 그런 그 집에서 자고 그 낳고 자란 그 친구가 발표하고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표정도 어둡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에 오릅니다. 일반화에 아니요 아니죠. 그게 맞죠. 어떻게 이게 일반화의 오류예요?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했다는 그 통계나 자료 있나요? 그것은 그 개개인만의 그 집안 특성이나 그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가난하면, 부모가 예. 잘 살면은 솔직히 성공할 확률이 더 높긴 해요. 그러니까 확률을 얘기로 그 입문을 하시면 안 되죠. 님도 코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데 나락을 간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누가 코인으로 성공해? 저기 저 사람 있잖아. 원래 저 사람이 코인으로 남 등쳐 먹으려다가 아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아, 맞는 소리긴 한데 그런 소리 하지 말죠. 그 아니요 저 잘못 알고 계신데 저 코인 투자한 적 없어요. 회사 투자한 거거든요. 저분도 잘못 알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코트님도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회사 투자한 거라고요. 흰둥이님 흰둥이 개새끼야. 제가 코인 투자한 게 있으면 그 리스트에 제가 있었겠죠. 저 없어요. 근데 잘못 알고 지금 저렇게 저 유튜버들이 하는 말 듣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거 고소감 되니까 말씀 좀 조심해 주세요, 윈등이님. 아 그러면 아 이런 건 조심 좀 해주셔야겠어요. 네네. 저희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여기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네, 이건 민감하고 아, 사회적 이슈가 네. 된 그런 거라. 윈등이님 개목줄을 물리셔야겠네. 아 예, 안녕하세요. 윈등이님 조심하세요. 네. 윈등이님 네. 네. 할 말 안 한 말 구별하셔야지. 네, 일단 사실 적시 면회 훼손으로 고소할게요, 윈등이님. 알겠어요, 님. 아니요 사실 적시가 사실 아니라 저거 사실 적시가 아니에요. 사실 적시가 아닙니다. 저거 허위 사실 유포죠. 허위 사실 유포죠. 네. 네. 아, 허위 사실 유포. 아 그럼 이거네. 아 나얼님이 코트님.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대화 주제가 아주 자꾸 이상하게 논점 자꾸 흐려지고 벗어나고. 메시지가 저한테 그러면 코트님은 지금 아니 예, 그 나얼님은 예예. 여쭤볼게. 내가 어제 방송을 살짝 봤는데 아, 또 방송 얘기할 저를 아니, 그냥 다시 일반 개인으로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개인 얘기하는 논점으로 돌아가자면 개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논점으로 돌아가요. 뭐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 뭐야 진정들 하시고요. 논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올님이, 논점으로 가죠. 나얼님이 지금까지 벌어놓은 게 6천 얼마나 그랬잖아요. 아 이거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얘기 왜 자꾸 하시는 거야 한가위님. 저분 내리시네요. 부모님이 좀 더 방장으로서 조금 저 좀 지켜주세요. 채통을 논점을 지켜주세요 방장님. 왜 BJ 봤다고 그냥 귀도 발딱 세우고 저한테 달라드세요. 알겠어요 돼지 새끼야 꼬리 좀 내리세요. 아
다들 좀 진정하시고요, 일단. 일단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아... 나올님이 말하시는 거는 부모가 좋으면 본인은 불우한 시절을 부모 원망을 많이 하신 거예요? 예? 부모님 원망을 많이 하셨어요? 어릴 때? 아, 왜 방장이 하필 이런 새끼지? 아, 씨. 근데 그 나올님, 그 옛날에 어머님께서 노래방 하셨다가 어머님이랑 뭐 쌩깠다는 그런 설도 풀지 않았어요? 아, 왜 자꾸. 흰둥이, 그렇다. 정말, 아니, 흰둥이님 진짜 조심하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마지막 경고에 한 번만 더 하시면 진짜 고소합니다. 아, 그래.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조심하시고. 아니 아니 저런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여기서 꺼내갖고 이렇게 하면 나, 그럼 이거는 그냥 명예훼손이죠? 명예훼손. 예예. 아, 예. 아니 저 싸우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발 시비 걸지 말아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나훈님한테 그걸 여쭤보는 부모님 욕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얘기가 어, 자꾸 저희가 또 BJ고 흰둥이란 사람이 자꾸 분탕질 치니까 여기서부터 네. 시작됐잖아요. 아, 네. 강태 좀 네. 해주세요. 아, 네. 저가 아니고 제가요. 제가 저가 아니에요. 네, 흰둥이 아, 좀 강퇴 좀 해주세요, 흰둥이 좀. 여, 저, 흰둥이... 개인적인 얘기 왜 자꾸 꺼내가지고. 아, 흰둥이네. 코인 투자도 안 했는데 코인 투자했다고 그러고 저 사람 아까부터 자꾸 저런 얘기를 아. 하는데. 우리 그래, 부모님 일단은... 노래방 운영하고 그거랑 뭔 상관이요, 흰둥이님이. 아, 저도 그... 궁금한 거를. 네. 아니, 아무리 궁금해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개인적인 얘기를 갖다가. 아, 그런 건 조심 좀 하셔야죠, 흰둥이. 네. 흰둥이님. 조심하셔야죠. 조심하셔야죠. 인명의 네. 공간에서 그렇게 뭐 공개. 네, 그러지 마세요. 흰둥이님, 네. 흰둥이 네. 어머님은 뭐 하세요? 아, 저희 어머님은 그 정년퇴임 하시고 연금 받고 계세요, 지금. 어. 아. 어떤 걸 퇴임하셨죠? 연금 아니, 그, 저희 어머님은 그 이제 한진재단에 있는 그 임원으로 계셨거든요. 근데 어. 그 뭐 엄청 막 회사가 높은 계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삼성 있으면 그 밑에 뭐 삼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계열사요? 네, 그런 계열사. 방장이 근데 이걸 너무 동조하니까 이 방이 제대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럴게요. 당장이 좀 중립에 써주셔야죠. 네. 저는, 전 저분을 도와드린 적이 없는데, 흰둥이님. 어쨌거나, 일단, 이어갈게요. 경고입니다, 흰둥이님은.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빨이 나쁜 건가요? 나쁜 거죠. 나쁜 거라고 하신 분 누구죠? 나쁜 나쁘게, 거죠.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그럼. 그렇죠. 부모빨은 나빠요. 있어요? 왜냐하면 네, 예. 부모빨로 태어났다는 걸 일단 동일선상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막말로 이제 돈이 있는 부모를 만났을 경우에 네. 운동을 하더라도 비싼 글러브와 비싼 학원과 그런 데를 다니면서 다른 그 돈 없는 학생과 다르게 이제 다른 수준의 그 기술들을 배운다든지 스킬들을 예. 배운다든지 하면서 예. 메이저리그를 가냐 KBO를 가냐가 나뉘는데 예. 그럼 인생이 아예 그냥 갈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지성, 김연아, 손흥민 다 부유하게 자랐습니까? 네, 부유하게 자랐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어디 근거 나와있죠? 어디 부유하게 자랐다고? 제가 알기론 그렇지 김연아는 않은데. 일단 러시아로 유학 생활을 6년 동안 했고요. 6년 동안 예. 러시아 생활을 하려면 최소 몇 억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부유하진 않았잖아요. 부유했죠. 그 세 사람의 스토리를 뭐 그 봤을 때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털어서 한 거 아닌가요? 아 근데 너무 아 저 흰둥이 때문에 방이 병신돼 갖고 아 저 나가볼게요 그러면. 예, 좀 나가주세요 흰둥이님. 예. 아, 네. 네. 오, 진짜 나가셨네. 예, 네, 이게 지금 흰둥이 때문에 왜요? 지금 이렇게 돼버렸는데 방장이 지금 타이밍 못 잡고 아이 병신 새끼야. 아유, 아이 재밌는 주제인데 이렇게 망쳤어요, 방장님. 개 병신 새끼야. 오늘 그런데 재밌다. 재미없네. 미스터리나 공부서를 하십시다. 좋았는데 이거 시동 좋았는데. 아, 미스터리나 공부서를 하자고요. 방장이 병신짓을 해가지고. 아, 욕 하시라고요. 병신. 공부서를 해요. 개병신이네. 비 오면 공부서를 해요. 아, 비 오면 공부서를 하라고요. 저 새끼 뭐 부모빨을 받았어. 뭘 받았어, 이 개. 아니, 오늘 비 오면 부모빨이라도 받아라, 방장 개병신아. 하라고요, 이 병신. 재밌게 잘 만들고 있었는데 이 방장 쓰레기 새끼 때문에 이게 뭐냐? 아니 공포사 해요. 나올님 왜 이렇게 갑자기 급발... 미스터리 하는데 공빨질이 개병신 새끼야. 공포사를 하는 거예요. 재미 없어 이 쓰레기 새끼야. 야, 아니 미스터리 이상 우주 같은 거 하지 마. 몰라 꺼져. 자 다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흰둥이 같은 새끼들 들어왔으면 바로 제재해 줬어야지. 아, 방장이 자리 비우니까 맞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코트 목도리 닮았다. 아, 네. 맞습니다. 도대체 언제 쪽 사람이야? 네? 에? 무슨 소리세요? 에? 아니, 근데 방장님 목소리가
좋은 편이 아니신데요? 제가 방장이 아닌데요? 아, 방장님인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네. 아니, 진행하고 계시길래. 야래야래. 전 진행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여성분도 계시네요. 예. 예, 예. 나 뭐 진짜 굿해요? 아, 이 방에서 목소리가 가장 좋으신 분이 어떤 분인가요? 저입니다. 예? 저라고요. 아니, 무슨 약간 예전에 개그맨 공채, MBC 공채 개그맨 김경진 씨 목소리 나는데요? 웃어 넘길 게 아니라 좋은 목소리는 아니세요. 네. 약간 변성기 걸리신 것 같아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아니, 몇 살이세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목소리를 깐다고 목소리가 좋아지는 게 21살입니다. 어떻게 봐야지? 몇 년생이세요? 2002년생입니다. 진짜요? 진짜? 진짜네. 혹시 아니, 근데... 섹스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아, 너무 저급하다. 예, 너무 저급해. 너무 천박하고 야만스럽네. 아니, 어? 방장님 계세요? 너무 저급해. 방장님이 엄마? 지금 부재 중이시구나. 빨래 널러 가셨어요. 김코구모님. 네네. 이 방에 왜 계신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아, 그냥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혹시 제 목소리 색... 어때요? 지방이 존나 껴있는데요? 아, 닥치고요. 예, 닥치고요. 아니, 저 목소리 어떤가요? 김코구모님? 네? 냉정하게, 냉정하게. 아, 좋아요. 이 방에서 가장 탑클래스 아닌가요? 어... 솔직히 아니요. 인정하시죠? 아니요. 지방만큼은 탑클래스 인정합니다. 아, 뭐야, 찡이었잖아. 아, 김코구모님 어때요? 아, 네, 괜찮아요. 맵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 남자입니다. 네? 어? 다른 사람한테 물으세요, 저 말고. 아, 그러니까 목소리 평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남자한테요? 아, 네. 아니야, 인천 야호님도 좋은 목소리. 본인이 남자라고요? 네. 맵다님, 그럼 혹시 팬티 뭐 입으세요, 브랜드? 아니, 그런 거 얘기하지 마요. 아니, 남자면은, 남자 팬티 브랜드. 아, 저 사각 팬티 있습니다. 어, 브랜드. BHC요? BHC는 치킨집인데. 아, 죄송, 이거 뭐야? 그 원래 목소리 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분이 여잔데, 그냥 괜히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스컬프요? 네. 아, 관심이 필요하신가 혹시? 제가 제일 싫어하고 역겨워하는 부류가 바로 저런 부류예요. 와, 여왕벌 아닌 척하면서 자기 남자라고 하면서 괜히 대도하는 장난질하는. 그 동인 방송인데 그거. 근데 추방 왜 당한 거죠 방금 두 분? 확실합니까? 어, 방장이 계신군요. 이제 오신 거겠죠. 방장이 있었구나. 어... 그 한마디로 맵다님은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친년 같아요. 어, 그 인천님. 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바다님, 바다님. 네네. 방장님 본인 목소리보다 제 목소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 근데 저번보다 마이크를 좀 업그레이드 하셨네요. 좀. 아니, 업그레이드가 이번에는... 아니라 저 마이크 네. 다이소에서 샀어요. 저 마이크 한 방장님. 50만 원대 같은데 다이소라고. 아니요. 마이크가 와. 좋다고 목소리가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마이크 내려치기 그만하시고요. 마이크가 왜 이렇게 되게 조석해지죠? 저번에는 욕도 막 하시고 막 저한테도 욕하시고. 아, 저는 욕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씨발로 막 욕 안 한다. 병신 새끼야. 예. 아무튼 뭐 네네. 여성분들이 봤을 때 이 방에서 목소리 가장 탑티어가 누구예요? 저라고요. 저. 아 진짜 저 어때요? 그러니까 그 재미 없으니까 아, 그 다른 분들은 좀 방해하지 마시고 그래요. 좀, 아, 죄송합니다. 아주 파충류들은 좀 빠져주세요. 너무 더럽잖아요. 끝도 없이 하지 마시고 인간들 얘기하고 있는데 저 파충류들이 말해요. 그러면 네? 그 제가 남자니까 제가 평가하는 것보다 네네네 여성분한테 평가하는 게 받는 게 맞는 네네네. 것 같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코그모님하고 그 맵다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번에 맵다님 미친년이에요. 근데 맵다님 아니 무슨 나갈 새끼 자기가 남자라고 자꾸 얘기하고 병신년이 재미도 없는데 근데 저분 네. 근데 아, 저분 정말 남자 맞아요. 저분 해병대 출신이시고 네. 아, 그러니까 팬티 저도 안 믿었는데 아, 팬티 브랜드가 어떻게 되는데요? 아니 스콜피오라고요. 누가 그거 입어요? 푸마 입는데 나 죄송 그런 거 모릅니다. 아, 이제 님이 뭘 입든 그딴 건 관심 없고 그냥 목소리만 평가해달라고. 네. 저랑 한번 그러면 비교를 해주세요. 어떤 게 더 나은지. 영달달님, 채팅 소리 너무 큰데 좀 꺼져주세요. 네? 좀 꺼져주시라고요. 채팅 소리 너무 커요. 그 왜 이렇게 따라다니는 분이 많죠? 님 뭐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 저분. 네. 자 일단 그럼 빨리 그 방장님과 저와 저한테 근데 저한테 욕했잖아요 저번에. 제가 님한테요? 네, 저 기억 안 나세요? 아, 자꾸 왜 저랑 욕 싸우려고 하세요? 뭐
욕방으시고 응? 아니 저기 닥쳐 씨발 새끼 알았어 새끼야 좀 닥치라고 병신아 목소리 평가받고 나가게 저기 네. 맵다님 왜요? 맵다님은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누구랑 누구요? 저요 아니 방장이랑 저랑요 저는요 아니 저는 저도 해주시라고요 네. 그래 한번 좀 냉정하게 얘기해보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인천님은 목소리가 약간 좀 목소리 좀 비음이 좀 심한 그러니까 제가 감히 말씀 들어봐도 될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천님 약간 좀 비음이 좀 살짝 좀 심하신 게 아 맞아 저 최근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딱지가 좀 많아 보이거든요 아, 코로나 걸려서 그래요 코로나가 네. 문제가 아니라 코딱지가 좀 많이 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남자 입장으로 보면은 저는 네. 네 방장님이 조금 더 좋다고 이런 씨발년저 저럴 줄 알았다 싸가지 없는 개새끼 저거 아니 김코구모님 갑자기 닥쳐놔 알았으니까 알아봤어 꺼져 목소리가 개 같으신데 김코구모님 제가 이긴 거 같은데 김코구모님 네네네 아 김코구모님 아 잠깐 그 인천님 잠깐만요 인천님 근데 네네 방 좋은데 뭐 괜히 또 이 방에 오래 있어가지고 뭐 방장이라고 뭐 줬다 또 이러는 거 아니죠? 아 방장님 분명히 약간... 또 밑밥 깔고 또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방장님 약간 따라잡네 네. 방장... 스트리머 방장님? 따라하네 방장님 네? 뭐라? 방장님? 아 근데 나올 일이 네. 재미없다 저 목소리 너가 다 재미없는 것 같은데 맞아 목소리 평가 좀 해주세요 아 그래서 저기 김코구모님은 생각이 어때요? 저아 뭐하고 계시구나 방장님 네? 네. 아니 뭐 방장 그런 거 없이 그냥 솔직하게 누가 더 좋은 거 같냐고 빨리 네. 대답을 해 이 씨발 이놈아 아 병신 같은데 뭐 누가 뭐 니들 신부 뭐 신랑 깡고 하래? 아 연병들하고 그냥 고른데 지랄 아 진정하세요 아 대답답하네 저 맵다란 년이 아 인천님 예예 자꾸 욕하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지랄 뚱들 하잖아요 아니 무슨 신랑 깡고 하래 내가? 방장님 네, 그러면 약간 그 좀 어 누가 상태 좀 아이씨 좀 누가 항공기 뛰었나요? 이륙하는데? 제 김코구모님 빨리 골라주세요. 아 방장님이요. 아이씨발 진짜 모른다. 내 목소리 가치를 너무 몰라주네. 예. 네. 아 내가 코로나라 그래. 신의 능력으로 방어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네, 너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영매사님. 네. 그... 이게 뭐 어떻게 저주를 어떻게 내려주신다는 거죠? 목소리 똑같다 근데. 안녕하세요. 나가세요. 맞으니까 똑같겠지. 방장님 좀 방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장난하실 건 다 나가세요. 예? 혹시 방장님. 야 이 씨발놈아. 아니 방장... 이 이상한 예. 새끼네. 아니 네가 어떻게 저주 내려줄 건지 물어본 거잖아. 방장 어메님한테 저주 좀 내려주세요. 왜? 아니 패드립 치지 마세요. 참 이모티콘 뒤지게 재미없다 이 씨발 새끼. 아 욕 좀 본인이 더 재미없긴 해요. 아니 저기 방장님. 예. 방장님 어? 뭐 뭔 방이냐고요. 저 저주가 온 거 같아요. 아 방장님 혹시 저희 어머니 가능할까요? 예? 아 찐따밖에 없냐 이 씨. 아 찐따들은 미친 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자기 엄마한테 저주를 내려달라고? 와, 별 새끼들이 다 있구나. 아니면 방장님 저주가 본인한테 돌아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방장님이 대신 내려주는데 왜 저한테 돌아오는 거냐고요? 님의 목흠령으로 내리니까요. 목흠령이야? 노무쿤이 뭐예요? 아니 누가 노무쿤이라 그랬어? 목헌령이라 그랬죠. 목헌령. 아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네요. 아니 일베세요? 아니요. 아 그렇게 들었어요 그냥 그대로. 아니 어떻게 들으면은 목 저분이 방장님 목홀령 맞아 목홀령.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아니, 너무 큰으로 들어요? 보세요. 어디 비슷해요. 목홀령이랑 너무 큰이랑 완전 다른데. 아니. 아니 진짜. 아 진짜 몹쓸 뿐이네. 방장님. 네. 본인이 영매사라고 하셨는데 네. 귀신을 보내는 거예요, 본인이? 귀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악령인가요? 아, 아 이 씨발놈아 뭘 질문하면 자꾸 지 혼자 센치한 척하면서 한숨 존나 내쉬고 씨발놈이 뒤질래? 네가 뭐 검은 사제들 강호 아, 방장님. 아,
질문에 대답을 안 하세요? 난 신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전. 예? 신이요? 아, 나가세요, 빨리. 아니, 아니,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따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아니, 그러면 사람을 좀 줄여놓으시면 되거든요? 장난하시고 나가세요. 장난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진지해요, 지금. 너무 진지한 상태고요. 진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본인이 본인이 강퇴를 하시면 안 돼요, 방장님? 귀여우신 너무 궁컷. 아, 딴 방 가겠다. 모르겠다. 무슨 방송인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트님 노래 한 곡 하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코트님이 누구죠? 저는 여자가 없는 방에서 노래를 하고 싶지 않아요. 아, 여자 있어요, 코트님. 아, 이 방에 여자분이 계세요? 네네. 어떤 분이죠? 다람쥐님. 다람쥐님? 뭐야, 새로운 분 들어오셨나? 아, 저건 여자가 아니라 개똥 새끼잖아요. 아, 우리 코트님. 예예. 예. 전기님은 어디 갔어요? 모르겠어요. 혹시 노래 한곡 부탁드려도 안 될까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렉 걸려요, 아니, 이 방? 렉이, 렉 아무도 없어요. 이방 이렇게 목소리 다 끊기는데요? 아, 아무도 안 끊기는데? 다 안 끊기는데, 이게? 다들 빨핑이네? 어. 인철나을이 나한테 들어 그러면 인철나을님이 문제인 것 같은데. 어. 인철나을이 아니 인천나을입니다. 인천나을. 네네네. 어, 아니, 나을님. 네네. 제 팬인데 노래 한 곡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 자꾸 노래해달래요, 씨발놈이. 죄송합니다. 아, 왜 욕을 하세요? 내 맘이야, 씨발놈아. 반사. 어.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안녕 안 한대요? 아, 맞다. 반말반이구나. 아, 안녕. 코트야? 아, 안녕. 나을인 줄. 아, 뺀질 거리지 마라. 상대하고 싶지 않다. 너 같은 새끼. 코트야? 짜증날 때 짜증. 알아보면서 승대하기 싫다고 하면서 맨날. 아, 스스기 아까 개였네. 아, 미안하다. 아까 너 나 때문에 강퇴당했지? 닉네임을 인철 나을 맨날 안 바꾸면서 코트인 줄 알아보면서 그냥 그런 거 맨날 즐기니까는 닉네임을 안 바꾸지. 아,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생각하건 네 알아 생각해. 근데 너랑 그렇게 해놓으면서 알아보니까 아, 알아보지 마. 그만해. 스스가. 넌 이 방에서도 왕따구나. 연락 떨지 말고. 짜증날 때 짜장면, 우울할 때 완전히 한년이 똑 닮아가지고 개새끼. 잠깐만. 아, 왜 그만하자요. 그만 떠들어. 마이크 줄이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방장님. 아니, 방장. 아, 나가. 마이크 끌고. 아, 왜요? 아, 듣기 싫어. 아, 왜? 병신새끼가 사춘기인가? 어, 맞아. 왜 저래? 아니, 방장이 왜 저리라는 소리 들어야지. 내가 뭘 잘못했어. 그냥 너는 이게 컨셉 중에 진짜야. 나가. 아니, 저기 스승이 같은 경우는 전방에서 나랑 시비가 걸렸던 애인데. 그냥 전방 가서 다시 얘기를 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시비 건 게 아니잖아. 아까 그만하자고 했는데. 알았어, 그러니까. 아니, 방장 너 왜 그러냐? 아, 몰라. 너한테 그냥 조용히 똥땡아. 사춘기야, 그만해. 그러니까 왜 남들한테 괜히 시비 걸고 왜 저래. 아니, 너가 그만하라고. 사춘기라고. 아, 내가 뭘 잘못했어. 알아서 이해해, 그냥. 아, 알았어. 아, 그래. 쿨하게 나도 그래 받아들일게. 안 쿨한데? 안 쿨한데? 나가 그냥. 아, 여러 명이서 왜 이래. 그러지 마. 다들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니, 얘들아. 야, 방장은 이해해줘. 어쩔 수 없어. 아, 그래. 방장이 뭐 당연히 갑이니까. 어, 네가 오자마자 딴만 얘기했잖아. 넌 왜 나랑 시비 걸어,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아니, 저는 웃기는 년이네. 야, 씨발아, 나랑 싸울래? 왜 나한테 덤벼? 상황이 다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였는데. 아니, 시비 걸지 말자, 서로. 아, 나 진짜 싸우기 싫어. 중요한 김에 나가, 그냥. 아, 너 자꾸 왜 자꾸 나가라 그러니? 너, 네가 방장도 아니고. 그럼 내가 방장할래. 싫어. 왜? 너 못생겼잖아. 그래, 나 못생겼지. 너 수염 났잖아.
재미없는데? 개노잼인데? 그냥 나무망치로 네 머리 찍어버리고 싶은데? 나무망치라? 진짜 재밌다 너. 어쩌라고? 너 정말 재밌는 아이구나. 그냥 너 냄비에 넣고 끓여버릴게. 와 냄비에 넣고 끓인다라. 너 그냥 기름에 튀겨버릴게. 참신한걸? 야 수석이 이 친구 진짜 너 왕따지? 너 그냥 럴커 가시로 찔러 죽여버릴게. 와 참 재밌다. 너 뭐 네 틱톡 같은 거 하고 그러냐? 응 네 얼굴? 너, 너 뭔가 인싸 향난다. 응 안 들려? 와 채팅창에서 가정교육이 이래서 중요한가래. 응 꺼져? 아 웃음소리 저팔게. 아 그래 웃음소리 뚱땡이. 아 진짜 어, 너 시비 좀 그만 걸어라. 근데 스스가 그만하자. 응 안 듣기 응 안 듣기. 어 근데 죄송한데요. 죄송하면 닥쳐.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뭐 누구다? 어 니가 줄여. 나 다른 방에서 마이크 가지고 뭐 얘기한 적 없는데. 너 항아리 안에 들어가다 있다. 와 입벌구개를 우리 이방 존망함님께서 289개 나이따 나이따 고맙습니다. 네 얼굴? 나가서 네. 나가서 그 별풍 받아. 싫어. 아 그래. 네 얼굴? 네 얼굴? 어우 유치해. 어우 유치해. 너무 유치하다. 아니 근데 내가 기존에 약발방 할 때 누가 나한테 시비 걸고 그러면 나도 막 거기다 쌍욕하고 그랬는데 아 제발 나한테 시비 좀 걸지 마. 미안해. 내가 안 그렇게 왜 나한테 다들 왜 이러니? 이러니까 오히려 나한테 시비 안 거는데요? 나 이제 앞으로 좀 스탠스를 이렇게 가져가야겠다. 진짜 시비 안 거네? 시비 걸지 말라 그러니까.